오늘 2023년 6월 6일 현충일에 이 광화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는데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이 현충일인데 현충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몸도 목숨도 바쳐버린 그 충절을 기리고 이것을 후세대들에게 또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 충절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는 광화문에서 애국 우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시고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온 세계 땅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마무리를 짓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유대인들과 함께 저 유프라테스강 지류인 그발강가 유대인 포로 정착촌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영을 뽑아 올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입신 상태에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그 형편도 보았고 다 허물어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37장의 말씀은 또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끄집어 올려서 데리고 가셨어.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 가니까 온 골짜기 지면에 사방에 말라 빠진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 광경을 보게 하셨어. 주님께서 에스겔아 외쳐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바람처럼 불어와서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치라. 그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 뼈들이 들긋들긋 하면서 서로 한 몸으로 각자의 몸으로 돌아가 붙으면서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습이 된 거예요.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나라.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섰는데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 가운데 뼈들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발광과 유대인 정착존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절망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늙고 병들고 힘없고 재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한탄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아주 용과 무상한 전사들로 일어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대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일어난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요셉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한 요셉을 중심한 그 짝 이스라엘이라 써라. 나중에 그것을 하나로 붙여서 연합시켰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가 연합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남쪽이 북쪽에 붙어서 연합되는 게 아니고 북쪽이 남쪽에 붙어서 연합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보다 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곳곳마다 온갖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수입을 해와서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했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라.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등한시하고 솔로몬이 늙음하게 자기 첩들을 위해서 이방 공주로서 첩이 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평생을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솔로몬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온 이스라엘 나라 땅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여호와께는 신앙은 네? 상투리나무 밤나무를 베어버려도 뿌리가 남아서 다시 새순이 나고 그 나무로 자라듯이 그 신앙이 뿌리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에 연합이 되어서 한 이스라엘로 통일을 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다윗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다스리는 다윗 왕이 한 나라로 통일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왕성인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그 왕성 이스라엘 성읍을 다시 정리정돈하고 새롭게 복구하고 세울 것이고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곳을 성소로 삼으시고 지성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항상 계실 것이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말씀한 여호와 산마의 은총을 바로 3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넓어지는 뼈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촌 전체에 산이면 산, 골짜기면 골짜기,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시골, 육지면 육지, 섬이면 섬,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시대마다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땅에 파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지구촌 전체가 무덤이고 마른 뼈들이 땅속에는 수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이장할 때 또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장 침례 예배도 몇 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묘지가 좋은 곳은 물이 치지 않은 곳은 뼈가 그렇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물이 치는 곳은 뼈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시커멓게 튀어 있는 것입니다. 자, 뼈들이 잘 말랐든 뭐 물이 치어서 물에서 썩어가든지 간에 땅 밑에는 엄청난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나 또 6.25 사변을 거치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뼈들이 산과 들과 도시와 농촌의 바닥 밑에 묻혀 있겠습니까? 뼈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날 이 땅 위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다
마른 뺏다귀처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다 살았다지만 죽은 자들이.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사람으로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증거를 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억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는 얼마나 됩니까? 80억 가운데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0%는 살아타나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네, 높은 사람이네, 잘났네, 금배차나 달았네 하면서 그들먹거리고 사는 거예요.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 남한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냐고 다 죽은 뼈다귀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여호와의 생기가 4천만의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가 죽어있는 4천만의 심령 속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뭐 2천만이라 그럽니까? 3천만이라 그럽니까? 저 동포들 가슴 속에도 저 심령 속에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어. 통일되어서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예배당을 다시 복구하고 50명, 100명, 수천 명 모일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 일어나서 이제 통일 대한민국 교회는 온 세계 흩어져서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80억 사람들에게 외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고 저들이 자기들을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주체 사상이고 이것을 또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김일성이가 희망이라 그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라 될 나라라고 이게 나라냐고 대한민국을 욕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혜택은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밥 쳐먹고 살고 이 나라를 욕하면서 그런 주사파 사상 중국을 대국이라 그러고 북한을 바른 나라, 올바른 나라, 진정한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남은 이 북한에 흡수 통일되어야 되고 빨갱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무너뜨려서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게 붙어서 한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되어서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 동해 남해 서해를 지나 온 세계 끝까지 예수님과 그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통일 대한민국 그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선한 목자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이 말씀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영원히 통치할 거라 그래요. 그 왕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왕가를 따라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다윗 왕이라고 한 거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선한 목자로 다스릴 왕은 누구일까? 그 왕이 나오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흥황하게 하고 그릇된 지도자 한 사람은 나라를 완전히 폭삭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승만을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전두환도 암살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광주 5.18이 폭동이냐, 민주화냐, 그 동기가 뭐냐, 무기고를 왜 하루에 44개를 동시에 털을 수 있느냐, 사상범이 잡혀있던 광주 교도소 어떻게 여러분이 걸쳐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공격한 자들이 누구냐, 선량한 시민들이 했습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폭동이 일어나고 내나 일어나면 선량한 시민들이 죽게 되어 있어. 죽은 시민들만 가지고 이게 광주 민주화라고 떠들고 있다. 이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구국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때 광주 폭동을 잡지 않았으면요, 전국에 그 내란이 퍼졌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었어. 그 통일된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려야 되겠느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김일성을 섬기는 거예요. 주사파 사상으로 김일성을 섬기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다.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유교가, 다른 종교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종교는 다르고 신앙은 다를지라도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도 6.25 때 수없이 수없이 죽었어. 우리는 북한과의 사상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고정 간첩들, 북한이 보낸 간첩들, 중공이 보낸 간첩들, 온 세상이 보낸 기술 스파이들, 이것 다 잡아내야 된다. 또 기술을 유출하는 매국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사파들 다 잡아들여야 된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신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예수님을 자기 가슴 속에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주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서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깔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또 우리 우파 광화문
혈육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각오로, 뭐 자녀도 없으니까 목숨 바칠만 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용감한 천사의 심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